제 진짜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되게 훌륭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운동을 시켜갖고 회원을 변화시킨 적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활을 뭐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재활 운동이라는 거를 해갖고 실제로 인간을 좋아지게 만들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이론을 가지고 같은 사람한테 한 1,000명 해도 다 다르니까. 왜냐면 나도 그래. 내가 지금 13년 차인데 나도 아직도 오면 긴장하고, 아, 이 사람 다, 그러니까 평가를 다 통해서 나는 정답은 이거 같은데 해도 또안 되는 맞아.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매 순간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노하우랑 경험, 우리가 경력이 오래됐다라는 거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라는 건데, 지금 교육하는 것들 보면 사실 책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초보니까 그 책을 보지 못했을 뿐이야, 아직. 책에 있는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사실. MRI랑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가 나왔네? 그래서 뭐 플렉션이니 익스텐션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왜? 가만히 있었을 때는 디스크가 나오고 안 나오고 뭐가 중요한, 움직였을 때 차이가, 이게 숙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젖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작 운동시키는 사람들이 운동은 그럼 전부 다 매트릭으로, 해부학적 포지션에서 매트릭으로 운동시키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움직이고 컨센트릭, 이센트릭 다 쓰고 뭐 매트릭도 쓰고 뭐 막 하는 건데, 정작 평가는 정적 평가로 하는 거지. 정적이랑 동적이가 뭔가 몇 개만 해놓고 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럼 결국 운동할 때도 또 다른 게 보이고, 그럼 항상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운동이자 평가가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 그런 결과값들을 이제 받고 가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단계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연구를 해가고 그 사람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견이 엄청 다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진짜 다 존중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정답이 아니니까. 그렇지. 다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안에 녹여져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트레이닝을 까는 거. 스쿼트를 시키고 내가 스쿼트를 시켜. 근데 이제 저기서 하고 있는 걸 내가 봐, 또는 뭐 유튜브를 보든 뭘 봐. 근데 이게 내가 왜 까지 말아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의 시키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 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라는 걸 말을 했을 때는 알잖아요. 아, 그 목적으로 시킬 때는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목적으로라면 이게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뭐 대화나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스쿼트를 하는데, 아, 저건 스쿼트 동작 잘못됐어 라고 많이 비난적인, 사실 우리 시장이 약간 그래. 왜냐면 남을 까야 내가 올라간다 라고 좀 생각하는 그게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남을 절대 까지 마라. 왜? 그가 무슨 목적으로 그걸 시키는지 모르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게 다른데,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닝을 하나를 하면은 이게 그 되게 그 바른 자세나 아니면 그 동작에 대한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나쁜 운동은 없고, 운동에 만약에 목적이나 이유가 있으면, 근데 그게 없으면 잘못된 거죠. 그게 없으면 잘못된 건데, 맞아. 그게 이씨 그렇게 이제 동작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뭐 그 사람한테 맞게끔 변형화시켜서 하는 건 이제 좋은 건데, 근데 그런 이제 이유들이나 내용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어? 동작이 이래? 그럼 이건 운동 잘못된 거고 당신은 잘못된 트레이너야 뭐 강사야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사실 또 플렉션 익스텐션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트레이닝 방식인데도 반대되는 건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하신 켄달의 이론, 얀다라의 이론, 샤먼의 이론을 내가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운동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의 철학인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약간 그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저는 약간 샤먼 반대. 저는 약간 좀 많이 샤먼 반대. 그게 좀 달라. 맞아.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미 반대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약간. 저는 디스크인데도 플렉션도 시키는 거 많아요. 왜? 그냥 익스텐션 할 때 아프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게 요즘 사실 가장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말들인 거지. 근데 정적 평가를 저도 하거든요. 근데 정적 평가는 약간
아, 동적 평가도 마찬가지야. 평가들은 약간 단서지, 단서. 이게 딱 정답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 단서들을 계속 모아야 되는 거지, 수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정적 평가는 딱 봤을 때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정적 평가로 처음에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적 평가라던가, 우리가 말하는 동적 평가가 사실 RMMMT인데 저는 이제 그쪽을 많이 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평가를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딱 명언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그거야. 최고의 평가는 최고의 운동이다. 또는 거꾸로도 해. 최고의 운동은 최고의 평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필라테스야. 그럼 필라테스 동작 시켜보면 알잖아요. 아, 어디가 조금 부족하고 이 사람이 어디가 조금 안 들어가고 어디에 힘이 약하고. 동작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움직임으로 보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움직임이. 그래서 저는 얘기하려면 저는 정적평가를 아예 안 하거든요. 아, 아예 안 해요? 네. 아니 저 바꿨네 오자마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 아, 그러니까 아니 저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원래 보통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모두 아니, 가야 근데, 된다가 아니라 회원님들이 원하니까. 그게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근데 아 근데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요 이렇게 한번 해주는데 이제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의미가 회원님한테 있다고 하시니 제가 정책평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간당 지금 제가 이만큼 돈을 받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회원님한테 있으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돈에 이 가치를 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차라리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끝에 그걸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시기는 할 거다. 하지만 그 돈에 어쨌든 한 시간당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 돈에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적평가를 사실 아예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운동에 맞는 찾아 알려줄 수 네. 있으니까, 다 확실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의미가 있다 한다면 그분한테 의미 있는 게 중요하니까. 강사님들 같은 경우, 필라테스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적평가를 하고 정적평가를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동작에서 좀 대입시킬 수 있는 걸 많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필라테스 동작으로 평가하는 것들. 근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라면 정적 평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왜냐면 내가 동작으로 그치, 그치. 안 보이니까. 그치. 안 보이니까. 정적 평가도 안 보이잖아요. 뭔가 보일 것만 같잖아요. 아니, 왜 그 있잖아. 아니, 보일 것만 같잖아요. 불균형에 대해서 너무 그게 우리나라가 너무 빡센 것 같긴 해 사실. 제가 맨날 그래.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밥 다섯 번 먹고 왼손으로 밥 다섯 번 먹고 오른발로 걸어 왼발로 똑같이 푹푹 걸어가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그 다른 센터에서 운동하다가 내가 우리 센터로 와서 만나는 회원님들이 얘기할 때 뭔가 그분이 진짜 통증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 그 정도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분이 현대인이라면 저도 그렇고 저도 공몸 있고 저도 라운드백 있고 허리하고 막 아플 수 있고 근데 뭐 생활이 그냥 가능하고 운동이 가능하면 괜찮은 건데 갑자기 막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테스트 받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어? 저 이 정도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럼 어? 저 근데 이전에 센터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다 무슨 뭐 거의 뭐 이제 일을 안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뭐 숄더가 어떻고 뭐 다 알고는 오시니까 그런 분들은 뭐 등이 어떻고 진짜 이 정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형님 괜찮아요 지금 오늘도 일하고 오셨잖아요 그 집에 가서 육아하실 거고 괜찮아요 이 정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서로 보는 시야 다르지만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게 좀 아쉬운 근데 이게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운동하러 온 사람들인데 너무 그러니까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 환자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는 이제 괜찮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또 공감을 못 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몇 군데는 자기는 진짜 안 좋은데 맞아. 자꾸 이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아니 근데 실제로 괜찮으신 분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안 틀어졌어. 진짜 심각하게 나보다 체만 안 심하고 진짜 나보다 너무 괜찮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진짜 30대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 진짜 건강이 안 좋았다고? 난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29살 때까지는 진짜 막 도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도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열정도 되게 많았고 공부도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무실 때가 딱 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되게 나 왜 몸이 좀 아파지는 것 같지? 왜 나 예전보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또 현실은 현실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되게 많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머리를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건 엄청 많은데 건강은 또 안 좋아지고 있고 일은 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또 예전보다 뭔가 일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또 다른 것 같아. 되게 혼란이 되게 많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30대 중반이 갈수록 조금 재정비를 하긴 하는데, 근데 내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아. 운동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운동. 아니 한영수도 봐봐.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그래 전 진짜 맞고. 근데 나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살면서. 근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거든.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운동 안 해서 그래. 선생님 담은 그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20대 때 너무 건강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제가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운동을 안 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30대 10명 중에 맞아. 이제 두 분 같은 사람은 솔직히 내 생각 10명 중에 2명? 8명은 나가 될 거야 솔직히. 나는 생각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저 20대 때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난 갈수록 많아져. 난 엄청 많아. 난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말을 진짜 저 짜고 막 진짜 난리를 치고 그거에 이제 너무 내가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고 싶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많이 내려놨어요. 많은 부분에. 나는 어떻게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아니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표현 같진 않아. 왜냐면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살짝 포기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근데 포기하기 싫으니까 모든 걸 다 잡고 싶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이 많다는 거는 봐봐. 아까 말한 뭐 결혼 뭐 긍정적인 거 공부 이거를 하나라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맞아. 나는 이제 가면서 하나씩 다 버리는 거지. 가면서 이것도 하나 버리고 아 이거 이제 생각 안 해. 네, 나를 약간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게 그 요가를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배우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내가 생각이 많아. 내 마음을 어떻게 정화하고 비우고 싶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명상이랑 요가란 말이야. 근데 명상 요가 안 뭐 마음 치유 이런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나는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필라테스를 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거나 정화시켜 적도 맞고. 아니 그건 모든 운동의 가장 이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러닝을 하는 저는 명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생각이 더 많아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명상을 하는 거죠? 잠깐만 이게 노래를 내가 구경하면서 노래를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막 그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 노래를 틀었는데도 근데 저게 소리가 약간 뭔가 찌진 소리 나는데 교감신경 활성화되진 않을까? 되게 근데 오늘 아침 커피를 안 마셨는데 되게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아 나는 필라테스 동정 명상하는 인간이구나. 동정 명상.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내가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저는 되게 생각이 많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감정에 이게 진짜 심하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게 안 되니까 안 될 때마다 필라테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 하면 낫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걸 하면 왜 내가 좀 나아지지 그나마. 그래서 사실 이제 막 대학원도 가보고 막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뇌 공부를 하고 심리 공부를 했던 이유가 뭐 엄청난 걸 배우기 위해서가 나 왜 좋아져? 이게 너무 궁금해. 좋아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돼? 이게 궁금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를 종종 명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가만히 앉아서 명상이 그냥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되게 인정해줘야지 이런 생각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뭐 그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 방식이야 뭐 되게 다양한데 약간 스트레스 푸는 방법과 똑같네. 저 진짜 안 풀려요. 그래서 전 진짜 이게 너무 간절했던 게 클라이밍은 말 그대로 생명이 너무 위협한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그 나에게 도파민 뿜뿜이라는 걸 저는 그걸 할 때만 느끼고 있다는 걸 이제 어제도 깨달았거든요. 가보니 아 이거지. 한번 따라가야겠다. 한번 배우러 가야지. 그럼 진짜 살맛이 나실 거예요. 진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희 셋이 함께 가요.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저는 거의 그냥 누워 계시고 클라이밍장에 1년에 한번 가본 사람. 클라이밍장을 1년에 한 번씩 지금 거의 7년째 가고 있으니까 7년차야. 사람들 물어보면은 클라이밍 저는 막 7년 전부터 1년에 한번 가는 거야. 가면 이제 누워서 그냥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쉬워 보이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지. 진짜 재밌긴 해. 아니 이게 뭐라고 죽을 것 같아요. 스포츠 운동 그런 거를 이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해왔던 게 일과 관련됐을 때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밍도 그 예전에 진짜 한 10년 전에 경험 몇 번 해본 게 클라이밍 선수를 봐야 되니까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몇 번 한두 번 막 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영상 분석해보고 영상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저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뭐 망정하나 스트레스 푸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보면은 혼자서 뭐 혼자서 원에서 가서 한 게 없으니까 약간 원에서는 진짜 별로 없어 지금까지는. 진짜 그냥 피로해서 간 거다. 어, 이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발레를 이제 곧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어, 네. 이제 발레를 꼭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네. 슈즈를 받았어. 발레 신발을 받았어. 발레 신발을 받아가지고 어, 뭔가 느낌 있다. 느낌 있지. 아 이게 슈즈만 신어도 뭔가 되게 달라. 아니, 내가 기본적으로 아니 이것도 한 7년 하신 건가 거의. 아, 원래는 머리가 제가 한 달 전까지는 여기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군인무용단 가면 맨날 무용 단원이냐고 막 그랬었어 나한테. 사람들 머리까지 여기까지 오니까. 왜 잘랐어요? 운동할 때 너무 귀찮아. 그렇지 맞아. 크로스핏 할 때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른 이유는 사실 그런 거 없는데. 확실히 그... 나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가면 나는 되게 질려. 나도 이 발레가 사실 발레가 하고 싶다 이거보다는 그들하고 같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발레를 거의 10년째 보고 있으니까 하면서 조금 더 그동안은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때는 나도 이런 상황 완전 20대 때는 완전 그냥 공부 운동 그냥 이것만 딱 꽂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같이 해보고 같이 취미발레가 또 워낙 많으시니까 또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옷가게만 갔는데도 되게 재밌다니까? 취미발레 하시는 분들이 엄청 푸시즈로 열정있게 사시는 거 보고 아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나는 즐기면서 해. 내가 그걸 모르는 거 같아. 경험을 못 해봤고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안내세비랑 클라이밍 가야겠다. 한번 배워보러 가야겠다. 배우러 가야 하는 거예요? 회식? 아 저도 가는 거 네! 7년차 아침에도 하나요? 7년차도 실력 보여줘? 클라이밍이요.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네. 진짜로 원래 보통 평일 12시나 10시에 빨리 여는 거였거든요. 이제 아침 7시면 여는 센터들이 아 진짜요? 네. 그 밤 12시까지예요. 그래서 네, 되게 아, 되게 7년 전이랑 다르네. 나는 그런 거 근데 되게 앞서가는 사람이긴 해. 항상 돈내기 전에 꼭 나는 꼭 하는 편이긴 해. 되게 많이 오래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근 전에도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 아시죠? 네, 보여주죠. 너무 좋죠. 한번 보여줄게. 오, 재밌겠다. 오, 좋아요. 보여줄게.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 가서 어떻게 하는지. 비블럭 옮기기 전에 갔었어. 세관전 쪽에 있을 때. 클팍도 아니고. 최근에는 거의 만약에 가면 클팍이나 양재더클. 양재더클이 커서 되게 와. 넓으니까 많아 문제가. 저는 그 와중에도 평일 오전에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또 이게 몸이 굳어서. 근데 그건 있어. 그래서 내가 자꾸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 내가 자꾸 해갖고 이게 자꾸 뒷사람들 내가 너무 신경 쓰여. 내 뒤에 뒤통수가 지금 따가운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자꾸 사람 없는 벽으로 막 가. 그리고 뭔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차라리 잘하면. 이 벽을 쓰는 게 너무 합리적이잖아. 내가 잘하니까. 근데 이 막 잘 푸는 사람들을 뚫고 가서 내가 요거를 하고 있는 게 막 너무 민폐 같고 이 시간을 쓰는 내가 그 사람들이 막 너도 돈 내고 왔고 이러는데 아니 그래도 난 여기서 안 해도 되지. 난 저거 풀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기다렸다가 막 되게 잽싸게 나가서 맞아, 맞아. 요거를 하고 내려오는 거야 대신이 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먼저 가세요. 아, 이런 거 많이 하나. 네, 그거 되게 그거 힘드니까. 근데 한입쌤이랑 나랑 좀 차이가 있어. 왜냐면은 한입쌤이 어쨌든 레슨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하느냐가 일단 두 번째고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네. 근데 저는 그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약간 올라가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뜻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난 올라가서 생각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이제 가야 돼. 어, 어디 갔어? 안 보이는데? 핑크가 안 보이는데 또 내려와야 돼. 안 보이니까 어 내려와 다시 와. 한 개씩만 자꾸 보이는 거야. 잘하는 사람들은 탕탕탕탕탕 보고 가잖아. 찍찍찍찍 하고 가는데
안 보여 사실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웃겨 매달려서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니까 뒤에서 답답한 거야 저기 있잖아 노릇 밑에요 여기요? 여기 여기 뿅 이렇게 근데 뒤에서 웃긴 게 저게 되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시킨 대로 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게 중요해 잡고 있는 게 중요해 근데 턱걸이랑 좀 달라 턱걸이는 봉이 이렇게 두께가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래서 턱걸이 내가 하루에 20개씩 하던 사람이어도 클라이밍 할 때 만약에 같이 가잖아 다음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서 알배겨 여기서 딱딱 하잖아 여기 아주 플렉서들이 아주 그냥 딱 알배겨 딱딱 근데 클라이밍 하면 손목을 많이 안 좋아하시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너무 좋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슨 뜻이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시장이 좋은데 또 이제 예전보다는 더 무리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반은 사실 병원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인물이고 그들 중에서 아프니까 일단은 민망해 1대1로 이 사람이 나를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하고 있다라는 걸 못 따라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근데 웬만하면 그냥 다 따라하는데 필라테스 스킨들이 좀 어렵긴 해 발을 등에서 꺼내라고 하죠. 발이 등에서 나와야죠? 발이, 아까 그러니까 발이 발이 여기 달렸잖아. 등에서 나와야 돼. 왜 달렸나? 아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 모든 게 나와야 돼. 아 진짜. 자 등에서 팔이랑 등에서 다리를 뽑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들어.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아니야.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나 기억나는 계속 그거네. 파워워드 계속 쓰러. 뭘 하는데 계속 파워워드 쓰러. 발을 등에서 안 꺼내면 파워워드 쓸 수 없어. 얘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몸을 잘 못 써서 그런가 그런 이제 설명들이 처음에 이해 전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들어서 등에서 다 근데 그런 표현도 좋아하시는 회원님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등에서 다 되게 뭐 뭔지 알아 이런 말 딱 하면 약간 되게 눈빛이 변하면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회원이 있으니 사실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표현들을 더 좋아하고 인지가 좋은 회원님 있으면 되게 더 그쪽을 풀어줘 근데 이렇게는 약간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아 골반에서 다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MBTI 느낌이야 약간 FQ인가 TQ인가 그럴 수 있어 T인 사람들 나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 F인 사람들끼리 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가 이런 회원 상대 약간 MBTI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T한테 하는 건 너무 적합하지 않아 저는 되게 T로 설명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 진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수영을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물이 안 뜨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갈 때마다 수영장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수영은 해야겠다 그래서 레슨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10회를 했는데 10회 끝날 때까지 못 떴거든요 물에 근데 선생님이 항상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뭔가 힘차게 차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는 다리 각도를 그러니까 난 되게 힘차게 찼는데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너무 낮아요 그러면 더 높이라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가라는 건지 뭐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팔도 약간 자연스럽게 돌리세요 난 이게 자연스러운데 뭔가 저분이 그러니까 저분이 원하는 걸 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끝까지 그 선생님과 제가 계속 안 맞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의 표현을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왜 어느 순간부터 알아듣기 시작하지 아 저 사람이 자연스럽게라는 건 이거를 원할 때 저렇게 말하는구나가 맞아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제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왜 여기 하나 팔에 하나 이거 세 개를 들고 실패를 했는데 실패 내내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많이 바꾸잖아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근데 수영... 운동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그쵸 인간의 기질이 안 맞으면 맞아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어도 이 인간의 텐션 이런 거 나 수업할 때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면 내가 너무 졸려서 수업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텐션 낮은 사람을 만나기 너무 힘들고 제가 달리기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저희는 어스 그 런닝 클럽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올해 거기에 이제 코치가 선수 출신 장거리 선수했던 애 우리 제자들이 진짜 걔를 해갖고 이렇게 같이 작년에 몇 번 했었어 원래 그 100m 상비군 이랑 마라톤 우리나라 기록장가 걔 두 명 와가지고 회원님들 데리고 반포 나가봤고 알려주고 뛰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즘 네? 누구 경기만 전 UFC가 보통 한 달에 한 3개 걸리잖아요 저 3개 다 봐요 아, 언더부터 그래서 4시간 걸려 다 보고 나보다 낫네 그 다 보고 그러니까 UFC 다 보고 한국 경기도
블랙컴퓨터는 이제 다 올라오니까 그거 다 보고. 나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정 차사님한테 얘기 한 대 맞고 그 뒤로 나 격투기를 절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지지 들어와. 팝 때렸나 좀. 그래플링만 해요 그럼. 네. 그래플링 하고 여자한테 털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안 해. 전 격투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해. 나는 어쩔 수 없었지 나는. 그래갖고 예전에 병원에 봤던 선수 같았고 관련된 선수 많이 봤었고 전투를 1년 반 했었어. 근데 저희 대화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네요. 아, 근데 격투기 누가 나왔어 지금? 저예요? 격투기 누가 해요? 근데 저희가 어디까지 갔지? 누구예요? 전 볼카노프스키. 볼카노프스키전을 준비하는 관장님과 6개월 제가 했었지. 진짜요? 꿀한 준비 제가 했잖아 그때. 볼카전에서 내가 진짜 많이 내 거의 인생 걸었어 그때. 왜냐면 그때 아예 팔이 안 올라간 상태였어 사실. 아예 이렇게 안 올라간 상태였는데 6개월 전에 이제 나 계속 그때 계속 만나고 있을 때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러다가 갔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수술해야 된대. TJ 원래 볼카전이 아니었어. 전 볼카 패배 이후로 막 힘들었거든요. 아니 전 진짜 제가 되게 진짜 전사다 라고 생각한 게 테세이라랑 볼카. 신기하다 진짜 이게. 네? 아 신기하다. 그쪽 라인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오세아니아 라인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오세아니아. 무슨 말씀이세요? 오스트레일리아잖아.